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일본 탐험, 일본의 중부지방, 도호카이 지방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도호카이 지방이라고 하는 데서 알수 있듯이 일본의 이 동쪽 해안 쪽입니다. 동쪽 해안, 이쪽에 오른쪽으로 보면, 한번 기후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태평양에 면하고 있는 이 미에현이라는 곳으로 오늘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예쁘네요, 미에현. 네, 일단 관광 정보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지리 정보를 먼저 알아보고 갑시다. 네, 여기 보시면요, 미에현을 이렇게 간사이 지방에 저기 포함시키는 그러한 지금 곳도 있네요. 지금 여기 나무 위키에서 그렇게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지금 태평양의 면에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태평양으로 여기 데크 위에 이렇게 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현의 상징은 이렇게 생겼고요. 예. 그리고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인구는 약 일시 백천만 십만 백 170만 명 정도 있네요. 예. 그리고 1인당 GDP가 4만 2천 달러니까 굉장히 좀잘 사는 지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에현, 일본 혼슈에 있는 현이다. 현청 소재지는 츠시이다. 한 글자입니다. 츠라고 하는 도시, 츠시이담입니다. 예. 그리고 기반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세만이라고 아까 전에 만이 있었죠, 그죠? 예. 남쪽으로는 태평양에 이렇게 면해 있고요. 북부에는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산맥이 분수령을 이룬다. 여러분, 분수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수령은 분수, 그러니까 물을 나누는 고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막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빗물이 그 고개를 중심으로 하나는 좌쪽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서로 다른 물줄기를 이루는 그러한 고개를 분수령이라고 하죠. 그 동쪽에 이세 평야가 있고 서쪽에는 우에노 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서쪽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제 그 동쪽으로는 평야가 있는, 그리고 낮아지면서 저기 그 이세만이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바다로 이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해안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이라서 아주 구불구불 이렇게 되어 있는 해안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현의 3분의 2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그런 물산이 좀 풍부하겠죠. 양질의 이제 목재 같은 게 있고요. 이세만 연안에서는 섬유화학이나 모직물, 자동차, 유리, 도자기 공업 등도 많다고 합니다. 농산물로는 쌀, 차, 귤 등이 있다. 그리고 어업으로는 정어리, 가자미, 방어 뭐 이런 게 있고, 뭐 진주나 김, 조개 등의 양식이 이루어진다. 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쿠아나시에는 나가시마 스파랜드가 있다고 하고요. 또 스카시에는 스카섭길, 이거 되게 유명한 그 뭐지? 그 자동차 경주장이죠. 네,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토바수족관이 있다고 하니까 관광하기에 좀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옛날의 지역 구분으로 보면 닌자로 유명한 이가와 이세 신궁으로 유명한 이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다와 인접한 시마시 일대 이렇게 기이국 일부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유명한 지역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서 기이반도의 동부에 있어서 아이치현, 기부현 여러 현들과 접해 있다고 하니까 아마 교통으로도 사통팔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의 전통적인 지방 구분으로는 긴키 지방이라고 뭐 도호카이 지방, 긴키 지방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주곡구 지방 그래서 뭐 중국 지방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지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만 여러분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제면에서는 나고야의 영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면 네, 이런 곳이란 거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현의 특산물 중 하나인 마츠다카 소고기는 몬도카네에서도 등장했던 특이한 사육 방식으로 유명하다.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와규 소고기죠. 예. 그래서 마츠다카규라고 해서 최고급 고기다. 그래서 맥주를 먹이고 소에게 마사지를 하고 육질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야, 맥주를 먹이고 소에게 마사지를 시킨다.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 마블링, 환상적인 마블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일본 내에서 연말 연시 한정으로 파친코점을 24시간 운영 가능하다. 유일한 현대. 일본에 파친코라고 하는 그런 오락기 있죠. 예, 그거를 24시간 연말에 한정해서 운영하는 유일한 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의 현만이 유일하게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연말, 그러니까 빠친코 또 광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연말 연시 24시간 빠친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미의 현을 모인다고 하는데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냐면 또 미의 현의 이세 신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뭐라고 할까, 일본의 신궁? 그러니까 신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참배도 하고, 하는 김에 또 도박도 하는, 운을 바라는 도박을 하는 거죠, 또. 참 웃깁니다. 역시 인간이란 좀 모순된 존재죠. 예. 보시면 여기가 미의현인데요. 이렇게 다 보면 해안선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접해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이 북쪽은 저기 그 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쓰시 여기가 주된 중심지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지리 정보는 대충 알아봤으니까요. 우리 한번 관광 정보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해안선이,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보십시오. 와,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 양식장들도 여기 곳곳에 보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도해, 이 복잡한 해안선이 만드는 이 절경을 한번 보십시오. 야, 참. 제가 살고 있는 이 장흥의 다도해와 비슷한 분위기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휴양하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도시와는 다른 종교 기념물, 그리고 닌자 관련 명소가 있다. 그리고 명물과 가족 친화적인 오락거리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세 신궁이 있다. 그리고 네, 이러한 단순히 종교적인 휴가지를 넘어서 보여줄 곳이 많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시치리 미야마 해변에서는 바다거북도 볼수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깨끗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매년 열리는 불꽃놀이도 볼거리고, 또 일본의 명물은 또 일본은 또 섬나라답게 수많은 수족관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도바 수족관이라고 하는 곳은 규모가 크고 굉장히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에현은 와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고 마블링이 뛰어난 마츠사카 소고기의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고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나고야를 보는 김에 오든지 아니면 여기를 보고 나고야를 가서 또 보든지 하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세 진구, 진구가 신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세 신궁, 신사 특유의 분위기, 일본의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닌자 전시 같은 것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거북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해변이 있고 해안선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매월 10월에서는 스스카에서 이제 서킷이 있다 그랬죠? F1 경기, 이런 거볼수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이가라는 것도 있고, 이세. 구마노시, 나가시마 인 스스카, 여기는 현대적인 무슨 서킷이 있는 곳이고, 도바, 여기는 수족관도 있고, 이 절경을 볼수 있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세 신궁에서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것을 볼수 있다면, 나가시마 인 스스카에서는 현대적인 일본, 그렇죠? 그리고 도바시마에서는 자연 경관. 그러니까 문화, 그다음에 현대적인 어떤 그런 볼거리, 그다음에 자연까지 즐길 수 있는 어떤 일석삼조다.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의 트린디안 여행지 보면 이세 진궁을 보시면 이세 신궁을 보면 굉장히 나무로 되어 있는 아주 호젓한 곳이라는 거알수 있죠. 여기 보면 나가시마 리조트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매립지처럼 무슨 섬 같은 거를 이렇게 인공 섬 같은 걸 만들고 그 위에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걸알수 있네요. 닌자 박물관도 있고 뭐 이런 거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현지 한번 그러면 특산물을 보면요. 이 아까 후구. 그래서 찹쌀떡 위에 단팥을 올린 디저트다. 와, 되게 달콤하겠는데요. 굉장히 그 차하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그다음에 이세애비. 이거는 이세애비는요. 이세 많이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거기 잡히는 새우다. 그래서 이세애비 닭새우라고 하는데 그뭐 킹크랩이라든지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닭새우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크고 더듬이가 굉장히 긴 그런 여러분 그런 새우 있잖아요. 엄청 맛있는 거. 그래서 일본에서 진짜 잔치 있을 때나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인데 특산 물품이라고 합니다. 커다란 닭새우 그래서 이세엽이라고 하고요.
아, 이거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 저는 이거 우리 외할머니께서, 우리 외갓댁이 일본인이거든요. 그래서 도쿄에 갈 때마다 이 이세비를 공수해 오셔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대접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데코네 스시라고 그래서, 나무 그릇에 단춧물을 넣은 밥과 간장에 절인 참치회를 채운 다음에 깻잎과 생강 올린 초밥. 그다음에 우동. 면발이 통통하고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질감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마츠사카 규라고 해서 마츠사카의 소고기. 보시면 일본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마블링이 최고다. 맥주를 먹이고 마사지를 해서 소를 그렇게 해서 엄청 귀하게 키운 소다. 소다. 그래서 살살 녹는 질감이 일품인 그런 소고기다. 와인하고 스테이크 하나 딱 먹으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겠네요, 그죠? 그 외에도 이런 뭐 수제 꼬임 끈이라든지 그릇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일본의 자연, 문화, 그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그다음에 현대적인 어떤 그런 놀거리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일석삼조의 현이다. 그래서 삼중으로 즐길 수 있다. 그래서 미애, 삼중이라고 쓰잖아요. 미애를 삼중. 미애현인데, 삼중으로 즐길 수 있다. 그래서 미애현이다. 외우기 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일본의 또 어떤 명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